태아 상태에서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심장 전이증이라는 선천적 기형이 있습니다. 100만 명 중 몇 명꼴로 생기는 이상 상태인데 살아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적적으로 이 병을 이겨내고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준 작은 아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이제 3주 된 바넬로페입니다. 부모의 손길 아래 평온히 잠들어 있지만 이 아기의 탄생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It was a beautiful moment. Yeah. Absolutely beautiful. Beyond a miracle. 가슴뼈가 없는 데다 심장이 몸 밖으로 나온 심장 전위증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 전위증은 100만 명 중 8명 정도로 발생하는데 90% 이상이 사산되거나 생후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We were told that her chances were literally next to none, and it comes with obviously lots of other major problems which would make her chances even more less. 병원 측은 임신 중절을 권유했지만 부모는 아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 50여 명이 동원된 치밀한 준비 끝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심장을 재위치해 놓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 가슴뼈를 넣고 가슴 부근의 구멍을 다른 부위의 살로 메우는 등 여린 생명은 이후에도 세 차례의 수술을 잘 견뎌냈습니다. 아직 고비는 남아있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도 감염을 막는 조치 등 여러 번의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he is doing well. It's still uncertain. She's got a long way to go, but we're very pleased with things so far. 현지 언론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대수술을 견뎌낸 아기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